2016년 10월 시작된 대한민국 촛불 집회는 2017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적 참가자 1,700만 명,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당시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연구해 2018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교수는 실증 분석을 위해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은 한국인 9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21년 산호세 허위 스펙 네트워크 학생들은 이 교수의 논문을 베꼈습니다. 저자는 4명. 이 중 1저자와 2저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들입니다. 처조카 2명 모두 미국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절률은 46%입니다. 이제 그대로 뺏기지 않고 조금씩 뭘 변형시켰다든가 단락 같은 거를 이제 기존 제 글의 구조에서 이제 이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 자체는 뭐 조금 더 낮아지긴 했는데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냥 글 전체를 다 뺏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표절 논문 6페이지. 학생들은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방법론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 30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조사했다는 것인데 믿기지 않습니다. 2016년 당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실제 조사했는지 의심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조사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30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을 뿐 정작 시민들에게 뭘 물었고 결과는 어땠는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또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해 촛불 집회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참여 빈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모두 90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평균 2.5회 집회를 참가한 통계 수치를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진짜로 90명을 조사했을까? 우선 90명에 대한 선정 기준부터 이상합니다. 이상원 교수는 내셔널 패널, 즉 한국인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월드리 패널, 즉 전 세계 사람을 조사했다고 써놨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촛불 집회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조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증거는 곧 밝혀집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한 90명이 인종 그룹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응답자 90명 중 미국 흑인과 미국 원주민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미국 흑인이 90명 중 28명,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미국 원주민은 25명이 응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은 계속됩니다. 코카시안, 즉 백인은 15명. 아시아계 사람과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사람은 각각 11명씩 조사했고, 심지어 하와이 원주민 10명도 조사했다고 통계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미국 흑인, 미국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촛불 집회에 몇 번 참가했는지 물었고, 그 결과 이들이 평균 두 번 이상 참가했다는 조작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어디서 짜집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학자가 아니라 어떤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확실히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어디서 긁어왔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 조작 논문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삭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좀 사과를 한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연락이 온 학생이 있었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직까지 어쨌든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런 연락도 없었어요. 뉴스타파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이 논문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호세 허위스펙 네트워크 학생들이 만든 논문은 25건. 이 중 조사에 기반한 데이터 논문은 5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5건 모두 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뉴스타파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보도를 계속합니다. 뉴스타파 이명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